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도 많이 기다리셨던 더 올류 G80 이번에 출시됐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일반인 최초로 오늘 시승기를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일단 시승기에 앞서 가지고 자동차의 외관, 즉 익스테리어와 실내 인테리어 보시고 30초 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CF 광고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더 올류 G80 외관 익스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라제타 그릴은 G90과 G80에 이어서 이렇게 패밀리 룩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옆에 측면으로 가가지고요. 물론 헤드램프는 GV80에서 보였던 그 패밀리 룩과 같은 헤드램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은 20인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브레이크는 4P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방향 지시등도 GV80과 같고요. 그리고 멀리서 측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후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후면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빠졌습니다. 다시 옆면으로 가서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G80 외관을 이렇게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을 익스테리어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내 인테리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운전석 측도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에 맞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CD 패널이 있고요. 물론 옆좌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뭐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자,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다 있는 이런 커튼도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에도 굉장히 럭셔리한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앞좌석으로 가가지고요. 핸들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투스포크인데 억지로 나누자면 원, 투, 쓰리, 포, 포스포크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럭셔리한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리얼우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 할수 있는 무선 충전 장치도 있고요. 또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럭셔리한 실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80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0초 미학이라고 할수 있는 CF 광고 보시겠습니다. I'm the brightest light. When you have heard the loudest thunder and the faintest tone, only then will you recognize the extraordinary. You live, you grow, you know. The all-new Genesis G80. 네, 지금까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CF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승, 즉 주행을 할 건데요. 일단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지금부터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그 방식처럼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했었던 GV80처럼 조그 셔틀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뒤에다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심 지역이어서 일단 안전하게 서행을 하면서 시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긴 한데요. 일단은 증강현실로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각 360도 지금 서라운드로 비로 이렇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행하면서 굉장히 운전을 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차후에 제가 하부에 첨부 사진으로 이렇게 넣겠지만은 지금 기아로브 쪽에 지금
드라이빙 모드 버튼 옆에 보면은 이제 주차를 할 때 도와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심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차후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후면 주차라든가 전면 주차는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보면 아직 그 평행 주차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파킹 버튼, 보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자동차 스스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즉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얘가 알림음이 나옵니다. 네, 복잡한 이면 도로를 빠져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주행이 굉장히 원활한 지금 공도에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시승하기 좋은 완연한 봄 날씨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항상 제가 대전에서 시승할 때 이용하고 있는 대전 천변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려고 천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처럼 활창한 날씨에서 일반 다른 차종들에서 굉장히 시안성이 흐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선명해서 현재 속도와 그리고 차량 정보를 전면에 유리창에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에 있어 가지고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차량 정보와 즉 과속 위반 경보 같은 것들이 잘 뜨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모니터상에 보이고 있는 증강현실 기능도 굉장히 잘 기능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GV80에서도 그 증강현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천변 고속화도로에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제가 한밭대교를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주행에 앞서가지고 이 차의 기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 차량은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한 G80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은 풀옵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6,187만 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차에 앞서 가지고 출시됐던 GV80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80마력이고요. 그리고 45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이를테면 어떤 독일 3사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그 어떤 모델보다도 가장 많은 칼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16가지 칼라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실내도 총 5가지 칼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매우 성장한 제네시스의 위상을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솔직히 독일 3사에 많이 밀리는 감이 많았는데 제가 2차 이전에 제네시스 GV80도 시승을 했고 그리고 G90도 시승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즉 프리미엄 모델의 그 성장은 어디까지 될지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독일 3사 모델을 이렇게 리뷰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즉 두 개의 유리 사이에 방음 특수 필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가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집에 응접실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없고요. 또한 지금 핸들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핸들을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 다르고요. 제가 밑에 첨부 사진을 이렇게 넣겠지만 확실히 현대 자동차 즉 어떤 그랜저라든가 소나타라든가 그런 모델과는 다른 말 그대로 현대와는 다른 제네시스만의 핸들, 이 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틀리의 디자인을 좀 어느 정도 차용한 듯한 그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지금 이 모델 전에 GV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벤틀리의 핸들과 많이 흡사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굉장히 독차적인 그런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투스포크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1, 2, 3, 4 포스포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소나타급 이상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실수로 차선을 밟으니까 경고등, 즉 차선 이탈 방지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소나타급 이상에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요. 자, 이제 요금을 내야죠. 어쩌면 생생한 시승기의 모습은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게 생생한 시승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밖에 소음과 이중 접합유리를 올렸을 때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방금 그 톨게이트 요금을 받으시는 직원분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중 접합유리를 완전히 올렸을 때 굉장히 실내가 정숙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액티브 사운드 기능이 있습니다. 즉 배기 사운드를 액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지금 작동을 했고요. 자,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변 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일반 모드에서 작동했을 때보다 굉장히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스포츠하게 경쾌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젊은 분들이 운전하셨을 때도 스포츠한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행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냥 엑셀을 살짝 밟았는데도 굉장히 치고 나가는 그 힘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380마력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54토크에서 느껴지는 이 파워가 굉장히 저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항상 주행할 때 하는 핸들링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가장 차선에 뒤에 오는 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3차선에서 지금부터 핸들링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속도가 꽤 있는 속도인데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핸들 복원력도 좋았고요. 차체 복원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뒤에 차들이 오지 않을 때 제가 브레이크 테스트도 하겠습니다. 지금 후방에 거의 100m 안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교통법 준수하는 내에서 지금 자그마치 80km 정도 되는데 지금 제동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거의 한 20m? 아니에요, 15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시속 100km 이상 달렸을 때도 30m 이내 급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이었고요. 제가 아까 그 익스테리어 외관을 보여드릴 때도 설명드렸듯이 이 차는 브레이크가 4P입니다. 4P.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안에 이제 피스톤이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4P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제동력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 제네시스의 진화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여기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작동했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한 후에 제가 지금부터 양손을 놓고서 한번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손을 다 놨고요. 물론 독일 3사라든가 지금 국내에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모델급 이상에는 항상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지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주행을 했을 때
이 차가 운전자에게 개입을 해서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꽤 많은 시간을 갔는데 지금 클러스터에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나온 건 있지만 지금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깜빡이면서 최후의 경고등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핸들을 잡았고요. 자, 핸들을 잡은 후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제 발로서 엑셀을 밟지 않아도 시속 80km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시속 80km로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고요. 즉 여자분들이라든가 보통 휴대폰을 받으시거나 그럴 때 굉장히 편하게 휴대폰 문자 같은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뭔가 화장을 고치실 때 잠시 이렇게 손을 놓으실 수 있는 그 정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핸들을 잡고 지금부터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엑셀을 더 밟거나 그렇게 하면은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고 보통 주행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동차 본연의 그 나의 것 그대로의 모습을 제가 알려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하고 제가 직접 사람이 운전해야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반환점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제가 U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후에 참고 사진을 밑에 찍어 드리겠지만은 운전을 하면서 뒤에 후면 카메라도 지금 제가 작동을 시켜서 볼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제 뒤에 대형 트럭이 즉 25톤 앞사바리 트럭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지금 볼 수 있었거든요.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또한 내비게이션도 와일드 비전을 차용해서 지금 굉장히 시안성이 좋고요. 시원시원합니다.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일단은 이 자동차 이 모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노멀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자, 모드를 보게 되면요. 일단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스포츠 모드를 먼저 한번 제가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데에서 스포츠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배기음이 들리시나요? 배기음? 네, 배기음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파워가 느껴집니다. 파워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포츠카라든가 스포츠 세단을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G80은 스포츠 세단의 컨셉도 그렇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의 파워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PM이 채 3000도 되지 않았습니다. 2000이 약간 넘었는데 지금 옆차선에 있는 차량들을 충분히 추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차가 버거워하지 않고 거뜬하게 앞에 있는 차들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속도 내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바로 옆에 얼마 전에 출시됐던 그랜저 신형도 있었는데 그랜저 신형도 아주 힘들지 않게 지금 추월을 했습니다. 물론 추월 차선에서 지금 추월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파워가 느껴지는 G80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랄까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G90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젊은 층이 이렇게 입문을 하기에는 가격면도 그렇고 뭔가 좀 부담이 됐다면 G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한테도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6,187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지만 독일 3사의 E클래스라든가 아니면 BMW 어떤 5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6라든가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 AS망이 아무래도 국내 현대 AS망이 전국 각지에 많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또한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프터 서비스 면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독일 그 벤츠 S600을 타고 있지만 사실 벤츠에 한번 AS 한번 가려고 하면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그리고 차 한번 막히면 때로는 깜깜 무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차를 사시면 현대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그 VIP 프리미엄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VIP 정비 코너에서 아주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방에 과속 감지 카메라와 과속 과속 안내 표지판이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것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저에게 과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G80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승이었고요. 저는 지금 현대가 정확히 말하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진화를 계속 보고 싶고요. 그 에볼루션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지 항상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차선을 바꿀 때도 그렇지만 클러스터에 제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 우측 사각지대가 또한 좌측 깜빡이를 켜면 좌측 사각지대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 이렇게 G80 일반인 순수 일반인의 시점에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승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일반 공도 도심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제네시스 시승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시승 정보를 좀만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시고 계신 지역, 이를테면 한 예로 대전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승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대전에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114에다 현대 시승센터를 검색하시고 현대 시승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승센터에 계시는 시승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여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시고 항상 친절하게 예약을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시승에 앞서선 운전면허증 지참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그동안은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시승센터에서 물론 그 비용을 지금 맡고 있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타사의 어떤 시승도 많이 해봤지만 현대자동차의 시승은 믿고 항상 제가 시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승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혹시라도 차선을 넘으면 굉장히 경고등이 이렇게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졸음운전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전화가 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차선을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을 제가 조금이라도 밟으면 이렇게 경고등이 경고음이 저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All You 제네시스 G80 시승을 함께 해봤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적인 직업적인 자동차 리뷰가 아니라 저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신차의 발빠른 시승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저도 일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시점에서의 시승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오늘 에필로그 총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항상 제가 이 현대 브랜드를 이렇게 시승할 때 많은 점들을 칭찬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 현대차를 많이 제가 이렇게 많이 뭐 흔히 속칭 뭐 빨아준다 즉 현기차를 많이 빨아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댓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진짜 입이 있으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꼈을 때 오늘 G80 항상 제가 이 팔뚝에다가 이렇게 드듯이 이렇게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 즉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승기를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순수 일반인 즉 직장인 저도 물론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순수 일반인 시점에서 이렇게 시승기를 오늘 촬영해 본 것입니다. 물론 이 G80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독일 3사라든가 이런 럭셔리한 브랜드들에 비해서 아직도 나아갈 길이 많고요. 그리고 아직은 새롭게 기존의 모델에서 2010년 모델이 도입되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운전하면서도 파워트레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드라이빙 데이터라든가 아직까지는 이 퍼포먼스라든가 밸런스 그리고 어떤 브레이킹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은 미흡한 점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제네시스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시승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국난을 모두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번 더 좋은 시승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